교기와 교우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하겠습니다. 지금 교기와 교우회기를 앞세우고 이사장님, 총장님, 교우회장님, 교무위원께서 식장으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본 행사의 사회를 맡은 미디어학부 1호 학번 전수경입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전면의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됐습니다. 존경하는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교직원 여러분, 고려대학교의 자랑스러운 학생 여러분, 이학수 교회장님을 비롯한 교우 여러분, 싱그러운 봄날이 온 세상에 가득한 오늘, 고려대학교는 제 112주년 개교기념일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교우의 창립 11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날을 맞이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과 함께, 그리고 국내 무대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고대의 이름을 빛내고 계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오늘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고대는 인재 양성을 통해 나라를 살리자는 교육 구국의 뜻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공손 사후와 자유, 정의, 진리를 추구하는 정신은 112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져 우리 고대인은 우리 사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인재가 되어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일제강점기, 광복, 산업화와 민주화 등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앞장서 변화를 이끌었고, 지금도 여러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리더로서 그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와 이 세상은 고대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원하고 있으며, 그 요구를 기꺼이 받아 역할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고대인은 정치, 사회적 혼란 속에서 보편타당한 진리에 근거한 올바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고대인은 자유롭고 정의로운 생각으로 이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개척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광고 문구에 맞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달라져야 합니다. 총장님은 고려대학교의 미래에 대한 치열한 고민을 하고 대학 본부는 학교 구성원들과 더 많은 소통을 해야 합니다. 학교의 구성원들은 총장님과 학교의 혁신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교수님들은 우리 사회와 세계가 직면한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준 높은 연구와 우수 인재 양성에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님들은 후배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원대한 꿈을 품고 목표를 향해 뚜벅뚜벅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법인도 학교 발전을 위해 필요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대 가족들 모두가 힘을 모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고대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대학뿐만 아니라 세계가 존경하는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고대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개교 11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큰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교를 한층 더 발전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염재호 총장님의 식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이학수 교우회장님, 역대 총장님, 그리고 오늘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 112주년 개교 기념을 잊지 않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의 자매 학교인 와세다대학의 시마다 유이치 부총장님, 기쿠치 아키히데 와세다 교우의 부대표 간사님을 비롯한 와세다대학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교 기념식을 맞아 각종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 세계 유수 대학 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으로 우뚝 서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법인, 30만 교우회, 학생, 교수, 교직원, 그리고 귀한 정성으로 함께 하신 기부자들을 비롯한 모든 고대 가족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덕택에 고대는 글로벌 대학으로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21세기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개척하는 지성을 배출하기 위해 올해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개교 112주년을 맞아 우리는 교육구국의 건화기념과 인천선생의 공선사후의 정신, 그리고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확실성과 혼돈, 복잡성과 융합, 기회와 좌절, 비동시성의 공존, 갈등과 분열은 우리 고대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고대는 20세기 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 미래를 열어야 하는 사명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112년 전 조국이 처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선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시대를 비관만 했다면 고려대학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근대적 인재 육성을 통해 나라를 구하려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가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재 육성이 있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의의 정성과 민족의 보람으로 보성전문과 고려대학교가 민족 앞에 이처럼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민족학교로 일제항거했고 자유당 독재정권에 맞서 4.18 의고로 4.19 혁명을 이끌어냈으며 군사독재에 저항한 6월 민주화 투쟁에서도 선봉에 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교우들의 리더십이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미지의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고대는 다시 한번 사회혁신의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창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창업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심천 모델도 대학이 중심이 돼 도시와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대학을 보통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라틴어로 들판을 의미하는 캄푸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들판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융합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자신들의 회사를 캠퍼스라고 부르며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공간, 사람과 사람이 혁신을 위해 만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지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는 지식의 전수는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제는 대학이 아니어도 유명 교수의 강의를 손바닥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모두 대학의 담장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토론하고 융합하는 것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 단일 장학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큰 약 8,700억 원 규모의 나이트 헤넷이 장학 프로그램도 세계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탠포드 헤넷이 전 총장이 올해 고려대학교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바꿨습니다. 이제 줄 세워진 입시생들을 성적순으로 끊는 수동적인 입시 제도를 혁파하고 고교 학생종합부와 심층 면접을 통해 고대만의 원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나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학예대학이 전 세계에서 학예대학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수한 유학생을 정원의 30%까지 유치하고 외국 석학들을 모셔와서 고려대학교를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체계적인 유학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교육원,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출범했고 한국어 교육관도 신축 중입니다. 철저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글로벌 코리안 스타디즈를 이중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해서 한국 전문가인 글로벌 리더들을 전 세계에 배출할 것입니다. 고려대에 들어온 인재들은 전공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기초교육원, 글로벌 리더십 센터, 사회봉사단, 인권센터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 외 교육을 통해 21세기가 원하는 미래 리더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교양 과목은 앞으로 고대만의 최고의 브랜드 과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천부적 인권인 자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고대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영상 교재와 다양한 논의 주제를 갖고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하여 지식을 체득하는 플립드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고대는 학습 방법의 혁신을 시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융합 교육도 제공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코딩 교육을 받고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학과 회계학을 배울 수 있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 장학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최근 연이어 선정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인문학의 코어 사업, 그리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 링크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서 융합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파이빌과 내년 말이면 위용을 드러낼 SK미러관을 통해 미래 대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고대는 대학을 지식의 놀이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소위 ICBM이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21세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에서 MOOC나 플립드 클래스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중국, 남미, 일본 등지로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정치, 경제, 문화를 체득하고 돌아오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연구 중심 대학으로 과감히 체질 개선을 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학교는 세계 50위 안에 8개 학문 분야가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후발 주자였던 공과대학은 거의 대부분 학과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학과들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고대는 연구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FRG, Future Research Grant가 그 첫 시도입니다. 정부의 규격화된 연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금으로서 고대만의 새로운 연구 생태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재작년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연구처, 연구기획본부, 산학협력단을 개편한 뒤 3년 전에 90억 원이었던 대형 연구비가 작년에 450억 원에 달하는 등 연구기획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융합연구원은 학과의 장벽을 넘어 유연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또 다른 고대만의 지식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강의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연구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 생산의 선구자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력 향상을 통해 고대의 위상을 높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매진하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산무정책, 성적장학금 폐지, 케유 매직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대학사회에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고대는 2016년에 750억이 넘는 역대 최대 약정액과 발전기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기부는 다시 강력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혁신과 기부, 기부와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 50대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112주년을 맞아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지지와 후원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대의 개척 정신은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산학협력 등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112주년의 비전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제3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위원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통해 학부, 전문대학원, 싱크탱크, 산학연구단지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 세종시 관련 기관들과 본격적인 추진 협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울 캠퍼스는 인문사회계 클러스터, 자연계 클러스터, 의생명 클러스터로 재조직하고 학교 부지 개운산 6만 평을 참사리 학습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기숙사와 참사리 학습장 그리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생명 클러스터에는 안암병원과 함께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가 곧 착공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착수된 안암동 캠퍼스 타운 사업은 서울 캠퍼스를 미래형 캠퍼스로 발전시키고 캠퍼스 주변을 스마트 시티로 바꿀 것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정문을 새롭게 이전 건립하여 제2창학에 걸맞는 캠퍼스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온 가습기 실험동, 산학협력관과 같은 연구시설뿐 아니라 문화스포츠대학 교육동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서울 강남권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최고의 교육연구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학 불패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면 그 대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내하고 가죽을 무드질하듯 부단히 혁신하면 대학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혁신하지 않는 대학은 질문하지 않는 학생을 양산하고 틀에 박힌 연구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혁신하고 변화할 때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지만 우리 혁신의 보람 있는 여정은 그리고 그 고귀한 결실은 고려대학교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30만 국내외 교우와 함께 교우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학수 교우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호 이사장님,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내외 기빈과 고대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자랑스러운 모교 고려대학교의 개교 제112주년을 자축하고 30만 고대인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고대인의 날 행사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려대학교 112년 역사는 단순히 한 대학의 역사가 아닙니다. 모교는 1905년 설립부터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립대학으로서 대한민국의 근현대사를 일구어온 인재 양성의 요람이었습니다. 1907년 보성전문학교 첫 졸업생들은 우리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고등교육을 받은 신지식인이었습니다. 그 이후 지난 110년 동안 모교가 배출한 졸업생들은 우리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핵심 인재로 활약하면서 우리나라를 세계 제10대 경제대국이자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 졸업생들은 대한민국 역사에 당당한 주역이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도 우리 고려대 졸업생들은 창조적 역량을 발휘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는 창립 110주년이 됩니다. 1907년 창립 당시 우리 첫 졸업생들은 모교 교수님들과 함께 교회를 결성하였습니다. 교회는 그 역사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모교와 한 몸이었습니다. 이제 창립 110주년을 맞이해 교회는 다시 모교와 하나의 조직이라는 마음으로 세계 명문 고려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한국 대학 교육의 길을 개척해온 고려대학교와 한국 현대사의 당당한 주역인 우리 교우들이 이제 고대인 특유의 단결력과 실천력으로 모교의 도약과 발전을 이루어낼 것입니다. 오늘 모교 개교 112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을 맞이해 우리 30만 교우들은 모교와 함께
세계를 무대로 더욱 크게 도약할 것임을 다짐합니다.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서 고대인의 최고 명예인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시는 김인섭, 박경아, 이수동 교우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세 분은 모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국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고대인의 역량을 발휘해 오신 자랑스러운 교우님들입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더욱 큰 활동으로 모교와 교회의 명예를 빛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사회봉사상, 공로상, 교회 모범 지부 및 분회상을 받으시는 교우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크림슨 어워드를 수상하시는 네 분을 비롯해 모교에서 수여하는 각종 영예로운 상의 모든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교에 대한 뜨거운 사랑으로 멀리 미국 LA 지부, 일본 지부, 그리고 국내 각 지부에서 참석해 주신 교우님들, 일본 와샤다 대학 시마다 부총장님을 비롯한 우정의 방문단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상자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모교 고려대학교와 교회의 영원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말씀 해주신 교우회장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장기근속 교직원에 대한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30년 장기근속자는 24분, 20년 장기근속자는 68분, 10년 장기근속자는 88분입니다. 3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해 임종인 교수님, 김은경 부장님, 2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해 임묘택 교수님, 정한섭 선임주임님, 10년 장기근속자를 대표해 서승원 교수님, 최민준 과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장은 법인 이사장님께서 수여하시고 총장님께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하시겠습니다. 김재호 법인 이사장님과 염재호 총장님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인 선생님부터 시상하겠습니다. 표창장 임종인 선생 귀하는 1986년 9월 1일부터 장기근속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고려대학교를 위해 헌신하여 학교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본 법인은 이에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2017년 5월 2일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김재호. 표창장 김은경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창장 임묘택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창장 정한섭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창장 서승원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표창장 최민준 선생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수상자분들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고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강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원, 연구 업적이 우수한 교원, 그리고 기술 이전 실적이 우수한 교원에 대한 총장님의 시상이 있겠습니다. 2016학년도 2학기 석탑 강의상 수상자 146분을 대표해 경영대학 유관희 교수님, 지난 3년간 연구 업적이 우수해 석탑 연구상 수상자로 선정된 47분을 대표해 공과대학 강윤찬 교수님, 2016년 기술 이전 유공자 부분 수상자 5분을 대표해 정보보호대학원 홍석희 교수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유관희 교수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석탑 강의상 경영대학 유관희. 위부는 2016학년도 2학기에 탁월한 강의로 교육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강윤찬 교수님이십니다. 석탑 연구상 공과대학 강윤찬. 위부는 2016년도에 탁월한 업적으로 본교의 연구 분야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홍석희 교수님이십니다. 석탑기술상 정보보호대학 홍석희. 위부는 2016년에 탁월한 기술 이전 실적을 거두어 본교 산학협력 발전에 이바지한 바가 크므로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수상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수상자 세 분께서는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렬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대 발전을 위해 공헌한 고려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 35분의 공로상 수상자를 대표해 윤인선 주임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주시기 바랍니다. 공로상 기초교육원 윤인선. 이분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함으로 본 대학교 포상 규정에 따라 상장과 부상을 수여함.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네, 수상자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상 이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려대학교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정성으로 기여하신 분께 크림슨 어워드라는 이름으로 발전 공로상을 특별히 제정해 그 공로를 기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고대 발전에 지속적으로 공헌하신 분을 대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습니다. 수상자는 권호섭 LMP 코스메틱 회장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님, 이춘계 동국대 명예교수님, 허천구 주식회사 코삭 회장님 총 네 분이십니다. 오늘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그룹 회장님께서는 해외 출장으로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셨습니다. 고려대학교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헌신해주신 세 분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우섭 회장님께서는 이과대학 발전을 위해 메디힐 지구환경관 건립기금으로 120억 원을 쾌척해 주셨습니다. 이춘계 동국대 명예교수님께서는 고 최재석 교수님의 사모님으로 사회학과 최재석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허천구 회장님께서는 인성이 훌륭하고 자기 자신보다 국가와 인류사회에 기여할 학생들을 위해 허천구 장학기금을 기부해 주셨습니다. 먼저 권우섭 회장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크림슨 어워드 권우섭 LMP 코스메틱 주식회사 회장. 새로운 시장을 예견하시고 앞서 걸어가신 회장님의 개척 정신은 후배들에게 귀한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언제나 나보다 남을 생각하시고 겸손한 모습으로 오랜 세월 꿈꿔온 후배 사랑을 실천하신 회장님이 계시기에 고려대학교는 더욱 창대한 내일을 꿈꿉니다. 회장님의 선한 뜻이 이곳 고려대학교에서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17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이춘계 명예교수님이십니다. 크림슨 어워드 이춘계 동국대학교 명예교수. 일평생 학자로서 외길을 걸어오신 최재석 교수님, 존경하는 스승을 따라 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제자들에게 쉬어갈 그늘과 양식이 되어주고자 하셨던 교수님의 사랑이 이춘계 명예교수님을 통해 따뜻하게 전해졌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근을 향한 그리움을 나눔으로 승화시켜주신 교수님의 사랑을 고려대학교는 영원히 기억하며 참된 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허천구 회장님이십니다. 크림슨 어워드 허천구 주식회사 코삭 회장. 여덕 위린 덕으로서 이웃하면 모두 친해질 수 있다는 구절을 인용하시며 평소 할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나눔의 정신을 몸소 실천하신 회장님을 기억합니다. 자신보다는 이웃을 생각하시며 베풀어주신 회장님의 후원을 고대인의 가슴에 새겨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고려대학교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수상자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수상자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시상을 진행하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금액에 상관없이 고대 가족들의 마음을 모으는 소액 정기기부 운동입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발전에 큰 기여를 해주신 단체와 개인을 선정해 그 공로를 표창하고자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를 신설했습니다. 올해 첫 수상자는 76학번 동기회와 이우승 교우님입니다. 수상자분들을 단상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은 2017년 5월 현재 3,043명이 가입, 1,936구자 약 24억 원이 모였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으로 모인 정성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총 59명의 학생에게 해외 교환 학생의 꿈을 실현해주고 학생들의 창의 창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파이빌에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에 소중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먼저 76학번 동기회부터 수상하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76학번 동기회. 2016년 입학 40주년 모교 방문 행사를 통해 76학번 동기회에서 보여주신 헌신적인 모교 사랑은 다른 모든 고대 가족들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고대인의 마음을 모으는 운동 KU 프라이드 클럽에 보내주신 300여 명의 고귀한 마음들은 고려대학교의 미래에 귀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앞서가는 기부 문화를 만들어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신 귀 단체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다음은 이우승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KU 프라이드 클럽 어워드 이우승 교우 행정학과 76학번. 귀하께서는 2016년 76학번 입학 40주년 모교 방문 행사를 이끄시며 동기분들의 모교 사랑을 KU 프라이드 클럽으로 승화시켜 주셨습니다. 고려대학교는 17반 교우들의 마음을 모아주신 귀하의 정성을 영원히 기억하며 개척하는 지성을 양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귀하의 모교 사랑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고려대학교 총장 염재호. 수상자분들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함께 가운데 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수상자분들께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총장님께서도 단상 아래로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 시상을 마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교회 시상이 있겠습니다. 먼저 작년도 모교 방문 행사를 위해 헌신하셨던 교우들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공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가 많은 관계로 식순에 첨부된 수상자 명단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66학번 입학 50주년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장영철 준비위원장, 이상만 집행위원장, 김정규 총무님, 76학번 입학 4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이우승 동기 회장, 윤홍 총괄 부회장, 이상인 사무차장님, 86학번 입학 3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최기동 조직위원장, 윤창근 모금단장님, 96학번 입학 2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에 수고하신 서영일 총무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수상자께는 교우회장님께서 상패를 증정해드립니다. 축하 꽃다발 전달은 고영술 재무부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교우회장님, 재무부회장님 그리고 수상자께서는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장영철 교우님부터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장영철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2016년에 개최된 66학번 입학 50주년 기념 모교 방문 축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으로서 그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항상 모교와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노고를 기리고 앞날의 무궁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하는 30만 전 고대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이어서 이상만 집행위원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66학번 이상만 집행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공로상 66학번 김정규 총무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이우승 동기 회장님이십니다. 공로상 76학번 이우승 동기 회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윤홍 총괄부 회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76학번 윤홍 총괄부 회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어서 이상인 사무차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76학번 이상인 사무차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최기동 조직위원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86학번 최기동 조직위원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윤창근 모금단장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86학번 윤창근 모금단장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서영일 총무님 수상하시겠습니다. 공로상 96학번 서영일 총무님.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수상자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면서 수상자분들께서는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직계가족 중 5인 이상이 고대 졸업생으로 구성된 가족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고대 가족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올해는 구진회 교우님 가족이 고대 가족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수상자 가족께서는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대 가족상은 고대를 상징하는 용맹스러운 호랑이 모양으로 만든 기념패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꽃다발은 재무부회장님께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고대 가족상, 영예로운 5인 이상 고대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구용서, 부친 경영대학원, 구진회 본인 기계 78, 구승회 동생 경영 82, 구찬회 동생 경영대학원, 구자영 아들 경영 07,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장 이학수. 네, 가족분들께서는 함께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무부회장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작년 한 해 동안 적극적인 교우회 활동으로 타 지부와 분회에 귀감이 된 교우회 모범지부 및 분회에 대한 교우회장님의 표창이 있겠습니다. 올해 모범지부로는 인천교우회, LA교우회, 런던교우회, 모범분회로는 우리은행분회, 서울상명사대 부속여고분회가 표창을 받게 됐습니다. 인천교우회 전병일 회장님, 미국 LA교우회 임정숙 전임 회장님, 우리은행분회 정희경 회장님, 서울상명사대 부속여고분회 이혜련 회장님께서 수상하시겠습니다. 먼저 인천교우회부터 수상하겠습니다. 표창패, 인천교우회. 길 교우회는 회장을 중심으로 교우 상호 간의 친목과 단합을 통해 인천교우회를 활성화하였고 교우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본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므로 2017년 고려대학교 교우회 모범지부로 선정하며 30만 전 고대교우의 정성을 담아 이 상패를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이어서 LA교우회에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LA교우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우리은행분회에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우리은행분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다음은 서울상명사대 부속여고분회에서 수상하시겠습니다. 표창패 서울상명사대 부속여고분회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수상자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교우회장님께서는 계속 무대 위에 계셔주시고 다음 시상부터는 고영술 재무부 회장님을 대신해서 김인 수석부회장께서 꽃다발 전달을 해주시겠습니다.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매달 시상에 도움 주시겠습니다. 김인 수석부회장님과 염재호 총장님께서는 무대 위로 잠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사회봉사상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 사회봉사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최영근 교우님, 박경식 교우님 두 분이십니다.
함께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최영근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사회봉사상 최영근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7년 모교 수학과를 졸업하시고 1979년 서울 한성중학교를 시작으로 2016년 정년 퇴직까지 수학교사 및 상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폭력 근절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적극적인 봉사활동은 물론 고대 불자교회 회원으로서 37년여의 긴 세월 동안 지역사회의 불우이웃과 소외계층, 소년소녀 가장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헌신해 오셨습니다. 특히 교사로서의 올바른 교육관과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서울 강서지역 소년소녀 가장과 비행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인성교육 내실화와 청소년 선도활동의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선후배 교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박경식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사회봉사상 박경식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청주 충북 지역 의사로서 불우한 지역 주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 봉사활동 및 신체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헌신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특히 청주 충북 지역의 빈민, 저소득층 주민뿐만 아니라 해외 개발도상국의 의료 사업에도 헌신적으로 활동하여 평생 봉사활동을 천직으로 생각하며 실천해왔습니다. 또한 2013년 청주 충북 교우회장직을 맡아 교우회의 화합과 발전은 물론 지역 봉사활동의 체계화에도 공헌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역 아동복지단체에 대한 정기적 후원 및 장학금 기부 등으로 자랑스러운 충북인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헌신적인 봉사정신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사회봉사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수상자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고대 교우로서 국가, 사회 및 모교에 공헌한 업적이 뚜렷한 분에게 시상하는 상입니다. 올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을 수상하시는 분은 김인섭 교우님, 박경아 교우님, 이수동 교우님 세 분이십니다. 수상자 세 분을 단상 위로 모시겠습니다. 먼저 김인섭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김인섭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61년 모교 법과대학 행정학과를 졸업한 후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하였고 1980년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기존의 개인법률사무소 형태에서 한 단계 발전한 한국형 로펌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도입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설립하여 대한민국 로펌의 모범적인 모델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에 재단법인 동천을 설립하여 공익단체 활동가 및 예비 공익변호사를 지원 양성하는 한편 공익법 연구 및 법률구조 제도 개선, 입법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소수자, 약자 보호에 크게 기여하는 등 법치주의 확산과 전파에 헌신하였으며 모교 후배들을 위한 장학사업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다음은 박경아 교우님이십니다.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박경아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4년 모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1979년부터 연세대 해부학 교수로 활동하면서 연세대 올해의 교수상 수상자 중 최연소, 최초 여교수, 최초 타교 출신이라는 수식어를 획득한 데 이어 정년 후에는 연세의대 개교 이래 최초 특임 교수로 임명되는 등 영예로운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2011년 한국여자의료인회 해외봉사단을 구성해 개발도상국에 대한 대규모 의료봉사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3년 세계여자의사회 회장에 취임해 인류의 건강증진을 위한 세계 각국 여의사의 공통과제 해결에 앞장서 한국여자의사회의 위상을 높이는 등 귀 교우님의 봉사정신, 탁월한 리더십, 그리고 국제사회를 향한 열정은 지구촌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와 모교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이어서 이수동 교우님 수상하시겠습니다.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 이수동 교우님. 귀 교우님께서는 1973년 모교 산업공학과 졸업 후 1979년 도미하여 미국 감사원, 에너지부, 교육부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1986년부터 보안, 전산, 정보관리와 통합 IT 솔루션을 다루며 미국 국무부 등 26개 연방 정부기관이 고객인 STG사를 설립하였습니다. 교우님께서는 미국 정부가 수여하는 우수 기업인상, 중소기업인상, 자랑스러운 아시아계 미국인상 수상에 이어 한국인 최초 조지 워싱턴 대 영예로운 최고 동문인상 수상 등 미국 주류 사회에서 최고의 기업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벤처산업과 IT 정보화에도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싱턴 교우회 회장과 모교 국제재단 이사직을 맡아 교우회 및 모교 발전에 공헌하였으며 201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모교와 조시 워싱턴 대학 교환학생 및 학술협력 프로그램을 위해 200만 불을 기부하여 모교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이에 교우님의 훌륭한 업적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고려대학교 교우회의 역사에 깊이 새기고자 30만 고대 교우들의 뜻을 모아 2017년 자랑스러운 고대 인상을 드립니다. 2017년 5월 2일 고려대학교 교우회 회장 이학수. 네, 수상자께서는 잠시 사진 촬영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상 순서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고려대학교 교과 재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높게 쌓아올린 공진파 자유정의 진리의 전당이 있다.
이상으로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